하루빠 우리 앞집으로 이사 왔던데 아세요? 하루가? 네. 한별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다가 집 앞에서 만났어요. 오늘 이사 왔대요. 아니, 앞집이라면 그 아범이 소린에 분가시킬 집으로 봐뒀던 집 아니냐? 이 집에서 못 사니 앞집에서라도 살고 싶었나 보죠. 아, 불쌍한 내 새끼. 아니, 그래서 하루가 뭐래? 자기가 여기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앞집으로 이사 온 거래. 아니, 그럼 할아버님 기일에 한 말이 숙김에 한 말이 아니었어? 그런가 봐. 이 자식 정말 돈 때문에 이러나? 진짜 돈이 뭐길래 하루가 정말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오빠도 하루 오빠 호적 문제 말려. 걱정 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어쨌든 하루 오빠 아빠 친자잖아. 새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야? 어? 아니라니. 네가 아니라면 남매 아니라며. 그러니까 걱정 마. 네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걸 어떻게 장담해. 어쨌든 그럴 일은 없을 거야.